비록 개인적인 선호도가 다양할지라도 촉감은 중요한 측면이다. 이건데 가로 안에 있는 거 보면 보스 A and B 있으니까 둘 다잖아? 촉감인데 이제 우리 손가락으로 우리가 만지는 것과 방식, the way, how인데 그 관계부사라고 보면 돼. 어떤 방식이냐면은 어떤 물건들이 느껴지는 방식. 뭐할 때? 그 물건들이 우리 피부와 접촉했을 때 물건들이 느껴지는 방식,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지는 것, 이거 둘다 촉감이 중요한 측면이다. 많은 제품의 중요한 측면이다. 소비자들은 좋아합니다. 어떤 제품을, 그것들의 촉감 때문에. 어떤 소비자들은 삽니다. 스킨크림이나 아기 제품을 삽니다. 그것들의 수싱 하면은 이제 완화시키다, 진정시키다니까 피부에 진정시키는, 그것에 진정시키는 효과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은 가지고 있는 높은, 여기서 니드는 필요라기보다는 욕구로 해석하는 게더 어울려서 촉감에 대한 높은,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품들을.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제품들을 고려할 때 제품을 고려할 때, with material, 물질적인 속성을 가진, 물질적인 속성을, 여기서 have의 전치사야, have의 뜻을 가진, 물질적인 속성을 가진 제품들을 고려할 때, 옷이나 카페트 같은 소비자들은 좋아합니다. 제품들을. 그것들이, 그들 소비자들이 만질 수 있는, 상점에서 만질 수 있는 제품을 더 좋아합니다. 뭐보다? 이런 제품들보다. 그들이 오직 보고 읽을 수 있는 온라인이나 또는 카탈로그 안에서.